수원시 갑 지역구 김승원 후보님 오셨습니다. 수원시 을 지역구 백혜령 후보님 오셨습니다. 수원시 병 지역구 김영진 후보님 오셨습니다. 수원시 정 지역구 김준혁 후보님 오셨습니다. 수원시 무 지역구 염태영 후보님 오셨습니다. 수원민주당 원팀 다섯 후보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치와 행정의 품격을 높여 민생 돌봄 특례시를 완성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생활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완수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확립하겠습니다. 보통에도 차별이 있다는 가슴 아픈 말이 사라지도록 모든 피해자를 차별 없이 구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재난의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고금리로 고통받는 가계 경제를 돕겠습니다. 가산금리 산정 방식 개선을 통해 법적 비용 등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고 있는 가산금리 항목을 제외하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 완화를 추진하는 등 가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주 4.5일 근무제 확산 지원 등 근로단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연 평균 1,900시간을 일하고 있어 1,750시간인 OECD 평균에 비해 150시간을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주 120시간 발언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대통령 취임 후에도 주 69시간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 단체와 연대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서 주 52시간을 지켜왔습니다. 수원민주당 원팀 5명의 후보들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 최소 휴식시간 도입, 포괄임금제 금지를 통한 장시간 노동, 공짜 노동 근절 등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